아이고 우리 단장님 머리가 진짜 뭐 같은 뭐 내가 욕은 못하겠고 XX 꽃다발 같네 그쵸? 없으시는 분은 다 안다는 것이구나. 그만큼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겠죠? 지금까지 고생한 우리 단장님한테 큰 박수 한번 다시 감사합니다. 무대를 너무 많이 땡기나고 앞에가 다 보이네. 어머 이러면 제 얼굴에 잡티가 다 보이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인사드릴게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작은 거인 예술단의 소속 가수 나용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우리 단골 엄마 이쪽으로 옮기셨네. 반갑습니다. 아 이쪽은 삼촌. 아 열심히 박수 많이 쳐주시는 삼촌도 반갑습니다. 첫 곡으로 저 고삐 주세요. 짱구 선배님. 저는 발라드 가수는 아니고요. 트롯 가수예요. 제가 트롯 가수인 거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우와 많이 아시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는 뽕짝이라고 하죠. 그래서 뽕짝을 저는 주로 잘 불러드려요. 그러니까 고삐도 뽕짝이죠. 고삐 준비됐으면 됐나요? 유엔사님의 고삐예요. 준비됐으면 갈게요. 차렷 정말. 고삐네. 고삐. 네, 고삐. 고삐 갑니다. 차렷.
없이 갈라지네요. 죄송해요. 가수가 목관리를 못한 건 장군이 전쟁터 나갈 때 총칼을 안 가지고 나간 거라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관리를 잘못하면 참 죄송하네요. 그래도 영 들어주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죠? 그나마 그래도 그냥 뭐 듣기 싫은 정도는 아니시죠? 잘하세요? 그럼 왜 앵콜 안 하세요? 저뭐 아플까봐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들어갈까요 그만? 잠깐만 저 언니 우리 단골 언니인데? 저 이모? 그죠? 잠깐만 제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맞네 어머 오늘은 왜 이쪽에 자리를 잡으셨어? 어? 왜 이쪽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어구 아 저 삼촌이 보릿고기가 듣고 싶고 이모는 그 노래? 아 알겠어 아 이제 엄마도 찾아볼게 엄마는 뭐가 듣고 싶으세요? 아 보릿고개 어 요 와서 놓으세요 여기서 요쪽에 한쪽에서 중간에 보릿고개 팁은 내가 줄게 보릿고개 오늘 내가 줄게 목구녕이 안 좋으니까 방키만 내려볼게요 보릿고개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좋다 주시면 돼요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로고도 이렇게 듣고 슬로건도 들고 해주시는데 뭐 듣고 싶은 노래 없을까요? 제가 아는 노래 해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쑥스러워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생각하셨다가 말씀하세요 뭐 해드릴까요? 뭔 노래 해드릴까요? 어머니 오라버니 그래요 어제부터 이상하게 오라버니가 남자 오빠들이 좋아하는 노래인데 여성분들이 오라버니를 신청하시네 언니 아들이 오라버니 해드려야지요 오라버니 이 노래 참 깜찍한 노래인데 깜찍하게 좋아하시나 봐요 깜찍한 노래 앞에 이모가 둘 좋아하시는 노래라고요 감사해요 오라버니 됐으면 이거는 두께 내려서 갈게요. 네. 오라버니 한 차례.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아자. 이면정의 사랑아, 장군님, 부탁할게요. 부탁을 드려서. 어머, 우리, 잠깐만, 그러다 자꾸 그래 꽂으면. 꽂아라, 줄게. 삼촌들이 배운다니까? 삼촌들이 배우고, 삼촌들이 여기다 꽂으면, 성희롱. 아니, 삼촌이 꽂으면. 알았어. 알았어. 아니, 뭐 찍어야 나오, 시간을 줘야 나오지. 이모, 요 아가 춤추면 안 됩니까? 요 영상 촬영되면 이모, 요 전국, 아니, 세계적으로 다 나가는 거, 그지요? 이거 요 춤추면. 큰일 나지요? 내가. 요 다 나갔다니까. 이면정에 제가 불러드릴게요. 없어요? 부끄러우셔서. 일로 오시래. 아니, 노래는 못하고 제가 불러드릴게요. 우리 멀리서 오신 형님은 뭐 듣고 싶은 노래 없으세요? 나의 노래 좀 보고 싶은 당신 불러주셨어요. 보고 싶은 당신요? 지금 현재는 안 돼요. 단장님이 오셔야 이게 MR을 갈아 끼워야 되거든요. 그거는. 근데 조금 더 계시면 저희 단장님이 오실 거예요. 가능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목이 상태가 안 좋아서 올려가려나 모르겠네.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이 보고 싶은 당신 신청한 곡은 제 노래예요. 네. 제 노래인데, 보고 싶은 당신. 제 이름은 나용희예요, 언니. 이제 오셔서 못 들으셨죠? 네. 제 노래니까 들어봐 주시고, 괜찮으시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머, 거기 엘레강사님도 오셨네요. 아, 이 삼촌이 말이 제일 많으시구나. 딱 보니까. 삼촌만 조용하시면 다 조용하시겠네. 야, 뭐라고! 됐어요? 네, 조용히 하면 다 조용히. 됐으면 2번 주세요, 2번. 보고 싶었다니.
아, 우리 단장님이 큰 힘 쓰셨네. 아, 꽃차 상춘 드리세요? 그래서 길구나. 그래요, 그러면. 어머, 또 주시고 그러세요. 아유, 컵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아까 저 삼촌이 보릿고개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까 보릿고개 할 때 안 계셨었나봐. 네 말 안 듣는다. 삼촌, 안동역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안 돼! 보릿고개 아까 했어요, 근데. 삼촌은 우식이 직전 했어, 내가. 많이 아파, 내가. 어디가? 가슴이. 왜요? 보릿고개를 못 들으면. 보릿고개 안 하면 많이 아파. 엄마 돌아보겠다, 참아. 돌아가도 할 수 없어. 엄마는 미치겠다, 참아. 잠깐만, 이제, 잠깐만. 뭐를 줘주기는. 줄거 넘고. 내가 요런을 여쭤볼게요. 보릿고개 한 것도 한번 더 해도 괜찮을까요? 어머, 길고 등치는 크신데 참 행동 귀여우시네요. 깜찍하시고. 아우, 쪽팔려. 아우, 창피해. 아우, 쪽팔려. 내일 일어나시면 더 쪽팔리실 거예요. 보릿고개 해드릴게요. 들어가서 관람하세요. 아직도 드시고 여기서, 아, 춤추시려고? 그러세요. 나 마이크 주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안다고. 내가 불러드린다고. 삼촌 오구리는 조금 있다가. 내용이 그게 아니었잖아. 아니었잖아. 알았어. 조금 있다가 제가 부를게요, 삼촌은. 아, 그래요. 그러면 보릿고개 준비됐으니 이거 한곡하고. 네, 한곡하고 이제 한 세 분에서 네 분 정도 우리 뒤에 삼촌들, 여기 부트 하시는 삼촌들이세요.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또 뭐 이렇게 해드리면 저희 뭐 뭐야 저기, 부트도 태워주시고. 예, 예. 나용이님. 네네. 예? 네. 저기 시끄럽다고 계속 신고가 들어간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주위에서 텐트집을 주무시는 분들이 아 시끄럽다고 계속 민원을 낸다고 하네요. 예, 예. 네, 그래서 마무리를 네. 아, 그렇게 예, 예. 예. 아, 아이고, 죄송해요. 민원이 들어가서 저희가 마무리를 뭐 오셨다 가셨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러면 따구야 여기 이거 갖다 드 없이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제 아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여기 야영하시는 분들이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온다 해서 죄송해요. 오늘은 이만 끝 마치고 또 주무시는 분들은 내일 또 나오셔서 구경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우리 삼촌들 내일 저희가 내일 해드릴게요. 죄송.